안녕하세요. 세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드리는 레알TV입니다. 일본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일본 네티즌들이 자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경사이자 충분히 그 나라 과학기술의 척도로 볼 수도 있기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하지만 최근 그런 일본이 논문 부정 랭킹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일본 네티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전 세계 논문 철회 수를 조사한 결과 철회 논문의 수 세계 랭킹 3위 안에 일본인이 2명이나 들어가 있었으며 6위에는 4명, 12위 내에는 5명의 일본인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를 두고 학술계와 일본 정부가 진지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10위 안에 한국인이 없자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보실까요? 이것은 일본의 전통이라고밖에 할 수 없구나. 복사 붙여넣기 하면 내 것이 되는 감성 일본의 국민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 일본인의 DNA에 새겨져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니 한국으로부터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거야. 뭐든지 다 조작을 하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일본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신문의 날짜뿐이구나. 과연 세계 최악의 거짓말쟁이 민족이네. 한국이 거짓말을 잘하는 민족이라고 비판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한국에 돌린 거야. 일본이 거짓말쟁이면서 한국인은 뭐든지 다 뺏기고 거짓말한다고? 비판해서 그저 일본의 현실을 외면했을 뿐이지. 일본이 몰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말 그대로 일본은 부정과 날 좋은 패의 나라구나. 일본 학자들의 질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어. 너무 창피한데 이거? 국가대항전이라고 생각하면 단연 일본이 부정국가잖아. 한국은 10위권에 단 한 명도 없어. 역시 정부가 은폐와 규제를 일삼는 국가이니만큼 일본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지금 일본의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통하는 일본 것이 없다. 참 이런 건 언제 봐도 대단하네. 12일 안에 일본인이 5명이나 있네. 왜 이렇게 된 걸까? 민도에서 한국을 패배했잖아. 이거 역시 거짓말쟁이. 민족 일본이야 국회도 매번 날조와 조작으로 얼버무리니까 논문을 조작하는 것 일도 아니겠지. 역시 일본답구나. 거국적으로 거짓말쟁이를 장려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한국은 15위에 한 명인데 역시 한국 형님. 최고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일본의 논문 수는 엄청나게 감소했다. 공학 논문 수에서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 한국에 추월당한 지 오래야. 물리학 분야나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 일본이 한국을 웃돌고 있다고는 해도 인구당 논문 수를 계산하면 한국이 훨씬 앞서고 있어. 일본이 앞서는 분야는 지구과학이나 우주과학 정도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한국 쪽에 우위에 있다. 한국은 자원이 적어서 그런지 그 연구에 엄청난 국가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특히 경제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인구가 2.5배나 많은 일본을 능가한 상태야. 이건 정말 큰 위기야.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의 기술을 빼앗겨서 혹은 한국 기업이 일본 기술을 훔쳐가서 일본이 패배했다고 말해왔지만 일본은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니까 앞으로 일본에서는 노벨상이 나오지 않을 거야. 반면 한국은 이제부터 노벨상 수상 시작이다. 그리고 결국 일본을 능가하겠지. 그때가 되면 인터넷 주익들은 무슨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다. 노벨상 수에서 일본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으니 한국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인재는 점점 줄어들 거고 이제는 죄다 논문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했다가 논문 조작으로 밝혀져서 세계에 망신을 당하는 일만 남았다. 다들 진정해. 아직 그래도 특허 숫자로는 한국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어. 아니야, 특허 수도 점점 차이가 좁혀지고 있어. 이대로 10년 후면 지금 논문 비교 그래프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본은 연구도 기술 개발도 없어. 그저 연구하는 척만 할 뿐이고 그마저도 논문 부정을 저지르면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을 뿐이야.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어. 일본이 삼성을 비웃을 때 그들은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했고 결국 그게 기업들의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어. 교육을 경시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어. 일본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
그래, 그리고 한국이랑 비교 좀 그만해라. 한국은 일본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일본은 쇠퇴국이야. 이제 응? 좀 깨우쳐라. 우리는 한국에게 이미 졌어. 응? 우리에게 남은 건 관광업뿐이라고. 이 댓글을 보고 인터넷 우익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네. 이거 진심으로 응? 하는 소리냐 장난이겠지? 지금 현실이 어떤지 모른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노벨상은 30년 전 일본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지 현재 수준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응? 그 노벨상을 탔던 사람들이 일본의 미래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어. 좀 새겨들어라. 결국 일본은 거품 경제 시기에 번 돈을 연구나 투자에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값을 지금 돌려받는 것뿐이야. 반대로 한국은 돈을 벌면 착실하게 기술 개발에 쏟아부었다. 삼성이 소니에게 무시당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조선 산업까지 죄다 뒤처지고 있어. 일본이 자랑하는 자동차도 이제 곧 전기차 시대가 오면 무너지게 돼 있다. 많은 일본인들이 부정 논문 세계 순위에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인의 DNA라거나 일본 민족의 본질이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반응을 드러냈으며 논문 숫자에서도 한국에게 밀린다며 이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노벨상을 운운하는 일본인들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하루빨리 한국에서도 과학 관련 노벨상이 쏟아져 일본인의 입을 봉인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